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에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서울존 종전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그를 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서울조는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어제는 북한이 서해상에서 우리나라 대한민국 공무원을 살해하고 그 시신을 소해하는 만행을 저지른 지 1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의 반일륜적 만행을 거듭 규탄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만행이 있게 한 달여 전인 지난해 광복절에 헌법 10조를 들면서 대한민국은 이제 단 한 사람의 국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수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서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의 태도는 대한민국 국민을 완전히 포기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부는 실종 1년이 다 되도록 피해자의 실종 좌표 정보조차 확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국방부는 지난해 11월에 유족을 면담할 당시에 정확한 좌표는 군사기밀보호법에 따라 특정에 공개할 수 없다고 변명했지만 그 변명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실종 좌표를 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해경은 피해자의 채무, 부채를 부풀려서 발표하면서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일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정부가 앞장서서 피해자와 유가족의 인격권을 완전히 짓밟아버린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해경의 수사 결과는 근거가 부족한 만큼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해경청장은 사과는커녕 국민의 알 권리 차원이라는 궤변만 늘어놓았습니다. 소위 인권변호사 출신이라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경의 이러한 인격살인을 질책했다는 보도는 아직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족에게 말하기를 진실을 밝히도록 직접 챙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 1년이 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문 대통령이 이번 유엔 총회 기조연설입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의 거듭되는 핵무장 강화, 미사일 도발과 끔찍한 만행을 규탄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허울존 종전선을 제안했습니다. 현실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환상 같은 인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0일 총회에서 북한은 플루토늄 분리와 우라늄 농축, 다른 핵활동 작업을 전속력으로 질주하고 있다고 평가한 직후였습니다. 문 대통령은 들을 귀가 없으신 건지 아니면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인지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도 제대로 지키지도 못하면서 종전선언이라는 허울조는 명분만 입에 올리는 문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문 대통령이 대한민국과 국민들의 안전과 재산을 든든히 지킬 자강력, 북한에 대한 억지력을 등한시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적 이벤트에만 매달릴수록 그 대북 굴종적 사세에 대한 국민적 비판과 정권교체 열망만 높아질 것임을 경고합니다.